은 월요일 오후. 혼자 텐트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네, 자고 할 겁니다. 근데 혼자 오셨어요? 아, 네. 집에 식구들을, 어린 아이들은 집에 있고요. 좀 미리 와서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맞이하려고 서둘러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 yes, sir. How are you? 잠시 일터를 벗어났지만 업무 전화는 계속됩니다. This number, this number is talking about my company number. Right, right. 언제 또 전화가 올지 모르지만 한 조각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지금요, 사실 지금은 정말 여유로운데요. 근데 사실 평일이고 일을 마치고 왔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 이제 전화를 받고 일을 하는 일이라서 그 여유로움이 뭐 100이면 100까지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좋은 게 아닌가요? 휴식이란 파랑새 같은 거 아닐까요? 멀리 오래 떠나지 않아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보내는 그 순간. 빠듯한 일상 속에 쉼표가 그려집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도시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내 곁에 있어 고마운 얼굴이 보이시나요? Steal away. Let's go get lost anywhere in the USA. Let's go get lost. Let's go get lost. Blue, you sit so pretty west of the one. 하세요. 시작. 족발 반대. 돼지머리. 친구 친구. 닭발. 족발 친구. 닭발. 가위바위 뭐예요? 아이 보보보보 아 보쌈